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천상의 뉴스룸 윤나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단으로부터 패스오버 하는 길, 유월절 하는 길에 대한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상당히 시간을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마음을 쓰는 두 개의 밴드가 있습니다. 윤나목의 치유교실과 윤나목TV 천상의 뉴스룸입니다. 윤나목의 치유교실은 누구나 들어오셔서 토요일 아침 9시에 생방송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윤나목TV 천상의 뉴스룸은 화요일마다 성경부학회기, 일반 회원, 특별 회원만을 위한 회원 전용, 후원하시는 회원들을 전용 밴드입니다. 저는 이두 밴드에 제가 정말 그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올해는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기도 시간에 묻지마 폭행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폭행을 하는 게 아니냐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묻지마 폭행을 잘 연구하면 너희는 사단의 공격을 잘 물리칠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사단의 공격은 묻지마 폭행과 같은 것일까요? 일본에서는 묻지마 폭행을 악마의 폭행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니 정말 특성이 비슷한가 봅니다. 주님은 묻지마 폭행을 통하여 사단의 특성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묻지마 특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불특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당할 수 있는 폭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폭행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그 본인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처럼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공격이 가능한 것이 사단의 묻지마 폭행이다. 이러한 폭행을 만일 너희의 자녀가 당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사단이 묻지마 폭행을 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유괴해서 괴롭히는 데 희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이 타락하여 천상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다.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바로 그것이 사단의 작전이다. 자신이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천상의 복을 자녀들이 누리는 것을 보는 것도 싫고, 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도 싫고, 자녀들이 아픔으로 인해 그것을 보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것이 그의 전략인 것이다. 그래서 행복을 빼앗고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근심 가운데 살게 하려는 심보이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뻐야 부모가 행복하지 않겠니?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사단의 공격도 무작위로 당한 것이군요. 그러나 무엇이라도 어떤 틈이 있어서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아니고요. 사단은 틈이 있든 없든 공격하고 있다. 틈이 있다면 더 당연히 공격을 당하고 말겠지. 우는 사자와 같이 24시간 공격할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다. 그래서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후원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단의 심보가 아주 나쁘군요. 그렇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하고 잔인하다. 사단은 이제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다. 2판, 4판이라는 말 알지 않니?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 보아라. 나는 이제 잃을 것이 없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그 마지막 자리까지 떨어져 보아. 고통을 느껴보아라. 하는 전략이다. 사단이 갖고 있는 질투심이 가장 크다. 나의 자녀들이 누릴 그 행복에 대한 질투심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 행복한 표정을 감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는 행복이 있고 그렇지 못한 행복이 있으니 염려 말아라. 그들은 보이는 행복은 잠시 가져갈 수는 있어도 내가 너에게 준 평강, 안식, 기쁨 등 영원한 것은 빼앗아가지 못한다. 너희는 단지 항상 깨어서 사단의 무차별한 공격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장한 자들이고, 또한 대대로 신앙의 가정에서 기도가 쌓여 있는 가정이다. 그 기도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그 가정에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고는 접근을 못하고 피해간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너희도 신앙의 가정의 자녀들이 큰 위험 없이 사는 것을 보지 않니? 그러한 가정들은 회개도 쉽게 하고 큰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나에게 돌아오는 등 편안한 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니?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장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알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겠네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장한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뜻이다.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음까지도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마다 십자가 사건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사단이 공격을 할수 없다.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겠느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자신의 겉사람을 처리하고 속사람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항상 내 영성이 위험하지 않니? 그들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자기 중심의 영성을 갖고 있어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이런 정과 욕심을 처리해야 승리할 수 있다.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의미를 너에게 말해준다.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값을 너희 자신이 탕감받는 사건이다. 너희는 이제 빚이 없게 되었고 하늘과 땅이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의 더 중요한 부분은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따라와야 한다. 온전한 십자가 사건은 하늘과 땅이 화해하고 너와 이웃이 화해하는 것이다. 막힌 담이 헐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사단에게 없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용서이다. 사단이 십자가를 아주 싫어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을 뿐더러 저주가 사라지게 된 사실에 있다. 사단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잡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일 쉽게 공격을 받는다. 너희는 너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주어야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매일 예배가 있는 가정이다. 그 예배 때마다 성만찬이 함께하면 더욱 좋다. 나는 너희들의 가정에서 부모를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어느 가정마다 성만찬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가정마다 예배가 가능하다면 성만찬도 당연히 가능하다. 초대교회 예배 안에 성만찬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너의 교회에 교단의 법에서는 금지할지는 모르지만 성만찬을 가정에서 금할 법은 없다.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십자항이 일어날 때 가정마다 그 집안의 가장이 문지방과 인방에 그리스도를 피를 바른 적이 있지 않니? 그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피를 발라준 지도자들은 없었다. 그들은 가정마다 각자 절기들을 지키고 양을 잡아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모든 절기들은 유대의 가정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부모라는 가정의 제사장들이 이것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 많은 가정들을 누가 다니면서 절기를 지켜주겠니? 새 언약도 마찬가지다. 나의 피와 살을 기억하면서 가정마다 성만찬을 드린다면 사단은 그 집안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법에서 금지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나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할수 있나요? 숨긴다고 되나요? 언젠가는 다른 성도들도 다 알게 될 텐데. 그렇게 교회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법은 상대적이다. 어느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성만찬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교단에서는 성만찬을 귀하게 다루도록 개인이 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교단마다, 교회마다, 성직자마다 그것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법은 절대적인 법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든 자신이 속한 교단의 법에 순종하여 성만찬을 집에서 하고 싶지 않은 성도들은 나는 다른 방법을 권면한다. 그것이 합심기도다. 합심 기도가 있는 가정을 사단은 넘어가게 되어 있다. 합심 기도에 대하여 약속을 한 것이 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묻지마 폭행으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사회에서는 묻지마 폭행도 결국은 사단의 조정을 받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도장을 찍고 다니면 사단도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사단이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도 그런 사람에 속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합심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가정에서 매일 한다는 경건의 훈련이 이제는 모든 가정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되었어요. 사회가 복잡하게 바쁘다 보니 모이는 시간도 힘들고 가정에서 양쪽 부모가 다안 믿으면 마음 놓고 가정 예배가 드리기도 어렵고요. 너희들이 코비드-19 기간 동안 이러한 훈련이 더 깊어지지 않았니?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더 많았을 터인데 이 기간 동안 가족이 함께 작은 교회, 신앙 공동체 훈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가족이 모인다고 해도 그럴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드리기가 힘들겠지. 그런 가족 신앙 공동체 훈련이 없는 것이 나도 마음이 아프다. 기억해라. 초대교회는 모두 가족 중심의 신앙 공동체 생활이었다는 것을. 주님, 오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가정신앙체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사단은 아주 부지런히 다니면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가고 파괴하고 자녀를 빼앗아가고 남편과 아내를 빼앗아갔어요. 그런 가정들은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할까요? 왜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을까요? 너희는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다. 교회에서 예배와 합심기도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모여 친교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무척 바빴다. 그래서 너희는 교회는 더큰 공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일주일에 교회 마당을 밟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교회 중심이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100% 의존하는 신앙생활이었다. 그리고 가정은 무방비 상태였지. 가정은 잠만 자고 나가는 호텔과 같다고 할까? 이렇게 무서운 묻지마 폭행을 사단으로부터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 가정을 신앙 공동체 훈련의 장소로 삼으라. 그래서 내가 가정을 제일 먼저 세워준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가정은 싸움과 분쟁, 분열과 갈등의 장소가 되어 사단이 머무르기 가장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마음을 이제 알겠느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안타까운 나의 마음을. 저도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교인들에 대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주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주세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모든 가족들이 한 번에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가정은 한 사람만이라도 매일 기름을 바르며 예배를 드려라. 다 모이기 힘들고 누가 안 믿어서 라면서 핑계를 대지 말고 매일 기름을 바르고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 찬양하고
가정을 위한 말씀 보약을 읽으면서 사단에게 이 집안의 주인이 나임을 선포하라.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약해지면서 사단이 붙잡고 있었던 가족들 하나하나를 풀어놓게 될 것이다. 항상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배라는 천상의 보물을 중요성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천사들과 함께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의 서적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8개의 책을 권합니다. 성령 하나님 알아가기, 신유와 하나님 나라는 밴드의 교재인데요. 여러분이 밴드에서 공부하고 나서도 또 여러분 사역에 언제나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가루의 기름 부음, 신령한 집 세우기, 정말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면 금가루의 기름 부음, 그리고 신령한 집 세우기에 거의 한 40%, 50%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인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약 2000, 사도행전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이것은 세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세일로 구해보시고요. 또 PDF 파일의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yunnamukbori@yahoo.com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지금 밴드에서 나의 현주소 찾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그래야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영성의 기초를 지금 밴드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동영상으로도 제그 방송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한번 보시면서, 그럼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발견하면 너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충만함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좀 시간을 두고 나 자신을 들여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하긴 힘들다, 그러면 윤나목의 치유교실 밴드에 들어오셔서 가입해 주시면 매번 토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또 집회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주님은 어느 때가 가장 즐거우세요? 라고 하는 나의 현주소학기 8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성장하시고 더욱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